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에 on the rocks하고 같은 말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직역을 해봐도 의미는 좀올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봤더니 the high-tech economy is on the rocks and the old economy is coming back with a vengeance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이테크 경제가 on the rocks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전 경제가 돌아오고 있대요. 자, 일단 with the business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이테크 이코노미가 어쩌길래 옛날 경제가 돌아올까요? 그러면 지금 하이테크 경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쵸? 뭔가 좋지 않다는 뉘앙스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바로 내려가서 봤더니 in a dilemma라고 돼 있어요. 딜레마에 빠져서. 아, 딜레마에 빠져서 다시 옛날 경제가 되돌아온다. 일맥상통하죠. 그쵸? Very stable. Stable은 안정된 이란 뜻이잖아요. 명사로는 마구간이란 뜻도 있고. 그러면 매우 안정됐는데 옛날 경제가 돌아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gradually slowing down.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해서 돌아온다라고 돼 있는데요. Gradually slowing down에서 slowing down은 괜찮을 것 같은데 gradually slowing down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해석하지 않았던 with a vengeance라는 단어가 Vengeance는 그 안에 어근이 뭐가 들어있어요? Venge가 들어있잖아요. Venge. Revenge가 복수잖아요. 그쵸? 복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복수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With a vengeance, 그러면 호되게, 맹렬하게, 뭐, 이렇게 맹렬하게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빨리 돌아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안 좋으니까 빨리 돌아온다가 돼야지. 점차적으로 천천히 낮아지니까 빨리 돌아온다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growing fast. 빠르게 성장하는데 옛날 경제가 왜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이유가 없지. 그래서 답이 1번인데요. On the rough는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rough라는 줄 위에 있어요. 그럼 rough라는 줄 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거기 서 있으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린 듯한, 난처한,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불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가 같은 것이 in a dilemma라 그랬죠? 혹시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좀 어려운 단어라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Catch 22 하이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Catch 22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일반적으로 좀 들어보기 어려울 텐데 딜레마하고 동의어예요. 딜레마하고 동의어. 혹시 갑자기 관용어구 확 어려운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Catch 22. 그 소설 제목이에요. 소설 제목인데 뭔가 그 딜레마에 빠진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서 그것이 뭐 영화도 되고 막 이러면서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Catch 22를 그냥 딜레마로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in a Catch 22 situation. 그러면 나는 지금 딜레마의 상황에 빠져 있어. 이렇게 굉장히 쓰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12번. 자, he needs one or two more stamps to round out his collection of post-war stamps. 자, round out이라는 의미, round 뭔가 이렇게 둥글게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을 봐야지 알겠죠? 자, 그는 필요하대요. 하나 아니면 두 개의 우표가 뭐 하려면? round out 하려면. 자, 무엇을 round out 하려면? 그의 전후, post-war니까 전쟁 후의 우표들의 컬렉션을 뭐뭐 하려면 하나 혹은 두 개가 더 필요하다? 뭐 하려면 필요하겠어요? complete, 완성하려면, show, 보여주려면, submit, 제출하다, 복종시키다라는 말이잖아요. meet가 이렇게 보내다, send의 의미니까 아래로 보내다. 그래서 복종시키다, 제출시키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submit, 그다음에 read, 읽다. 읽다나 show는 아니겠죠? 그럼 그 collection을 뭐 하려고 하나나 두 개가 더 필요하다? 1번, 3번 중에 여러분 막 고민할 거예요. 자, 답은 1번이에요. round out. 이렇게 동그랗게 완성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round out은 완성하다라는 말이에요. 완성하다. 그래서, 아, 동그랗게 마무리시켜서 완성하는구나. 이렇게 연상하시면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거고요. 자, 13번.